우리 전선에 바로 우리 당의 원내 사령탑 나경원 원내대표 왜? 우리 정부를 못 믿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한미 동맹.
동맹으로 복원하고 그리고 해야 될 게 무슨 모입니까? 국제 공조해서 이 대북제재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안보 튼튼하게 하는 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어제 와서 뭐 하느냐? 통일부 장관 와서 하는 말이 식량 투자예요. 여러분 우리도 같은 마음입니다. 북한 우리 주민들이 굶고 있다면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영호 공사가 이런 말 했습니다. 영리한 식량 공작 전술이다. 북한이 90년대에도 지들 무기 다 개발하고 그리고 돈 다 쓰고 북한 주민 굶어 죽는다 그러면 식량 갖다 주면 그거 우리가 잘해서 식량 받아온 거라고 그런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리한 식량 공작 전술에 우리가 속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됩니다. 이 시점에 이 상황에 평화 구걸하고 북한의 꿰매 넘어가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 규탄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한심하고 천하태평이고 그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이거 북한의 정부 아닌가 북한을 위한 정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드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외치시던 문재인 정권에게 이제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죽어주세요. 안보를 지켜달라고 외칩시다. 여러분 이제 안보만 이렇게 파탄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경제는 완전히 민생 파탄 경제 정책입니다. 여러분 절실히 느끼고 계시죠? 저도 어제 오래간만에 저희 지역구에 갔으니까 저 붙잡고 막 우시는 거예요. 장사 좀 잘 되게 해달라고 많은 분들이 그러고 계세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뭐라 그러십니까? 소득주도 성장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소득주도 성장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자영업 몰락했습니다. 게다가 소득이 늘어나면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IMF 이후에 10년 만에 설비 투자는 최악입니다. 일자리도 최악입니다. 이 정부 들어서요 일자리 예산 80조 썼어요. 80조 계산이 되세요? 80조? 80조 썼는데 일자리 최악입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 고집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먹고 살기 힘들게 한 이 소득주도 성장 폐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이 경제 망치는 것은 3대 악의 축이 있다. 첫 번째 소득주도 성장, 두 번째 반기업 정책, 세 번째 파퓰리즘. 자 소득주도 성장으로 우리 모두 장사하기 힘들고 취직자기 어려워졌습니다. 반기업 정책으로 기업이 대한민국에 투자를 안 합니다. 안 하죠? 누가 대한민국에 기업을 하겠습니까? 이제 점점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통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파퓰리즘 정책. 여러분 이 정부 들어서 현금 살포 복지 정책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 좋은 것 같지만 2026년이 되면 건강보험 재정은 고갈납니다. 지금은 우리 좋지만 이제 돈 더 내야 됩니다. 여러분 파퓰리즘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 세금을 우리 국민 주머니를 자기 현금 자동 지급기로 생각하고 있는 이 정권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10년 안에 베네수엘라가 망했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아시죠? 많이 들으셔서 아시죠? 베네수엘라가 엄청 잘 나가는 정부였는데 나라였는데요 2009년부터 마이너스를 경제성장 마이너스를 기록하더니 딱 10년 만에 지금 마이너스 28%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거 한순간입니다. 이렇게 소득주도 성장, 반경 정책, 그리고
나라 망하게 하고 있는 이 정체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네는 좌파 아니다, 자기네는 독재 아니다 이럽니다. 왜 좌파란 말을 싫어할까요? 문재인 정권 우파입니까? 아니죠. 우파는 우리잖아요, 우리 자유한국당. 맞죠? 네. 그런데 자기네 좌파라고 하면 화냅니다. 소득주도 성장도 이념경제 정책, 좌파 정책, 그리고 현금 살포 복지 정책도 좌파 정책, 공무원 많이 뽑는 것도 좌파 정책. 그런데도 안 그래요. 왜 안 그러냐? 왜 인정 안 하느냐? 홍길동 정부처럼 왜 인정 안 하느냐? 좌파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는 거 자기들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화냅니다. 좌파라고 하면 독재라 그러면 더 화냅니다. 촛불 정부인데 왜 독재냐고. 여러분, 자기만 옳다, 남은 틀리다, 이게 바로 독재 아닙니까, 여러분? 엊그저께요, 대담할 때 KBS 기자가 물어봤는데 그 기자 요새 문바, 뭐 달창 이런 사람들한테 공격당하는 거 아시죠? 아니, 대통령한테 독재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지도 못합니까, 여러분? 묻지도 못하는 거, 이게 바로 독재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좌파 독재 끝판왕이 뭐냐? 뭔지 아세요? 엊그저께 우리가 투쟁한 바로 패스트 트랙이 좌파 독재의 끝판왕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선거법, 문재인 선거법이 왜 문제인지 여러분들 너무 복잡해서 모르시겠죠? 왜 뭐 아세요? 역시 대구 시민 여러분들은 1등이에요, 1등. 여기 보니까 저 이번에 저 투쟁하다가 갈비뼈가 몇 개나 부러지신 곽대훈 위원장님 지역구시죠? 네. 네. 저 그날 투쟁하시다 갈비뼈 몇 개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선거법 왜 문제냐? 문재인 선거법대로 투표하면 자유한국당이 절대 과반 정당이 안 됩니다. 민주당과 민주당의 이중대 정의당이 합쳐서 항상 과반이 되고 잘하면 그들이 개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선거법. 여러분, 대한민국 국회가 왼쪽으로 한참 가게 되는 이 선거법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좌파 독재를 완성하려고 합의도 없이 그 선거법 패스트 트랙으로 태운 거 원천무효 아닙니까, 여러분? 더 있습니다. 그들이 또 태운 거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는 뭐냐? 대통령 직속의 수사청을 만드는 겁니다. 판사, 검사 수사에서 말 안 되는 판검사는 다 잡아놓겠다는 겁니다. 그럼 판검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정권의 칼이 되고 이 정권 하라는 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이 공수처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철교하는 겁니다. 저 웬만하면 우리도 이렇게 강하게 투쟁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집권하자마자 제일 먼저 외친 것이 뭡니까? 헌법을 바꾸자. 그들이 바꾸자는 헌법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없애자. 그리고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자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도 바꾸고 있습니다. 이승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 그 대한민국은 결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아닌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 나서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이 왼쪽으로 가서 자유대한민국이 아니라 좌파 사회주의 대한민국으로 가는 것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 수호 독재 타도를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멋있어. 멋있어.